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도시 서귀포. 이곳은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는 이중섭 공원입니다.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유토피아로 작가의 산책길 출발지이기도 한데요. 한국전쟁 당시 가족들과 제주로 피란 온 이중섭 화백은 아름다운 서귀포를 배경으로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깁니다. 공원 언덕에 자리한 이중섭 미술관에 가면 화백의 유품인 팔레트와 담뱃갑의 은박지에 그린 은지화와 귀중한 원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중섭 공원에서 만나는 첫 작품인 작품 번호 35, 이중섭의 꿈은 화백이 서귀포 앞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헤어져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.